오늘 여러분들 먹방은 여러분들 소주에 어울리는 음식이 뭔지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지금 새벽 4시에 또 주문을 했습니다. 바베큐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와우, 바베큐 보이죠 여러분들? 와우, 이거는 누룽지인데 리뷰를 하면 된다 해서 이거는 제가 내일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소주 안주에. 야, 소주 안주 끝났다. 냄새가. 여기 이제 삼겹 바베큐, 이거 오리 바베큐 반반이에요. 반반. 자, 그러면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부추가 진짜 맛있어요. 부추랑 여러분들 오리랑 해서 이렇게 해서 싸먹는 겁니다. 이렇게. 와우. 따봉. 삼겹 두 개, 삼겹 세 개, 네 개. 이거지. 와우. 괜찮아? 진짜 맛있다.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아. 와, 다시 한번 또 4개. 이번엔 그냥 오리지널로. 바로 오리 2개, 삼겹 2개. 쌈만 넣고. 저 근데 백김치 난 별로. 이거 좀 아쉬운 게 백김치야. 나는 일반 김치 좋아해서 저는 백김치가 좀 아쉬워 나는. 다시 한번 갈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리 두 개 먹고 이 맛을 못 잊는데. 와, 너무 맛있다. 소스 마시면 이 좋은 게 딱 온갖 입안에 딱 전체적으로 소스가 와우 와우 하면서 움직여. 그게 진짜 맛있어요. 이 찍어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이렇게 찍어 먹는 것보다. 와, 오늘 메인이 소주였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고기에만 집중했는데. 짠 하겠습니다. 짠. 이거 먹으면서 여기서 이걸 하나만 먹어야 돼. 하나만. 잠깐만, 이번엔 삼겹살을 올리고 세 개 올리고 부추. 마늘도 진짜 맛있네. 근데 개인적으로 삼겹살 오리하면 저는 오리가 바베큐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삼겹살은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솔직히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잖아. 그 불반에 해가지고. 아마 그런 댓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밥이 없냐? 저는 오늘 밥을 먹으려고 주문한 게 아니고 소주를 마시려고 주문한 거기 때문에 오늘 밥은 따로 안 챙겼습니다 여러분들.
소스를 미리 마시고 따봉 바로 소주 가야죠. 바로 드링크. 와 진짜 최고로 맛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방송하고 이제 끝나고 먹는 거거든요. 와 최고의 안주였다. 소주에 잠깐만 이거는 한번 부먹으로. 이야 그단 고기 바로 세팅. 요번에 한번 부먹을. 이야 좋습니다. 와우 어느덧 마지막 안주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한잔 남았네요. 요거 먹고 마지막 안주를 먹겠습니다. 마지막 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소주에 어울리는 음식 오리 바베큐 플러스 삼겹 바베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소주에 여러분들 어울리는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유바!